이번에는요, 자료 관리에 이어서 문서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료와 문서의 차이는 뭔가요?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결국은 자료는 문서로 저장이 되니까 거의 그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문서 관리 쪽에서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암기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암기해 주시는데 다행히 뭐 숫자에 관한 부분은 많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절차라든지 아니면은 행정부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문서 관리입니다. 자, 문서의 기능은 의사 전달이나 의사 보존, 자료 제공 및 협조, 요런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전달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 전달 기능과, 증빙 자료나 역사 자료로 사용되는 보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거나 협조하는 요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서를 작성하는 요령은요, 결론을 앞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 뭐 장황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게 설명이 되니까요. 자,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사용하고요. 간결한 문장을 사용한대요. 수식어는 가능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얘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문서 관리의 기본 원칙, 문서 관리의 목표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얘네도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단어만 보시면 거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는 문서 양식이나 처리 규정, 표현 방법 등의 표준을 만들어 가는 거고, 신속화는요, 문서를 처리를 빠르게 할수 있도록 하는 거. 경제성은요, 인건비와 사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분산 관리보다는 집중 관리를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성이라는 거는 돈을 많이 쓰지 않게 해라, 그런 얘기고. 용이성은 예, 문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화는요, 문서의 작성 및 처리를 자동화하고요. 자, 전문화는요, 담당자를 지정해서 전문성을 높이고요. 자, 간소화는 문서의 처리와 작성 및 취급이 쉽고 간편해야 한대요. 그리고 정확화, 뭐예요? 해석상 표현이 애매하거나 과장된 문구를 피하여 명료하게 작성해야 된대요. 그래서 얘네도 객관식으로 이 종류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각각 매칭되는 부분 있죠. 그래서 다음 중 문서 관리 기본 원칙의 원칙과 그거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보시면은 거의 아실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될 겁니다. 뭐 단어 의미가 결국은 그것의 뜻이 되니까요. 뜻이나 의미나 같은 말인가? 문서 처리의 원칙, 요것도 이제 세 가지라서 종종 예전에 많이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즉일, 바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법령 적합, 법에 맞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그날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대요. 밀어버리면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자, 책임 처리는요, 문서의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관계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고요. 문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형식 및 요건을 갖춰야 한대요. 다음에 문서 정리, 문서 정리 기본 절차. 이거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뭐를 합니까? 문서를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보관합니다. 자, 보관이 먼저고요. 보존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고, 폐기는 없애는 거죠. 절차, 분류, 보관, 보존, 폐기. 그래서 밑줄 하나 좀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각각 분류라는 거는 뭐예요? 예, 문서 분류표를 작성해서 문서를 일관성 있게 분류하는 것. 보관은요, 문서 자료의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하는 것. 요거. 그럼 결국 보통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뭐 결제 서류를 올렸다 그러면 걔가 결제된 후에 걔네가 처리가 되고 나서나부터 어느 정도 얘네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지? 자, 그리고 문서는 파일 캐비넷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보관하고요. 서류함 외부에는 서류함 번호와 문서 처리의 분류 번호를 기재를 한대요. 이거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보관 원칙이 아닌 것은 이렇게요. 자, 완결되지 아니한 미결 문서는요, 한 건으로 처리해서, 이것도 얼마 전에 출제됐던 내용인데요. 서류함에 보관을 해야 돼요. 미결 문서예요. 미결 문서는 한 건으로 처리해서 서류함에 보관하는 겁니다. 캐비넷이 아니에요. 자, 활용 빈도가 높은 보관 문서는 서류함의 윗단에 보관하는 거죠. 그래야 바로바로 뺄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존 문서는 아래쪽에. 우리가 보통 캐비넷 크기가요, 2m 정도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섰을 때 보통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고요. 시야가 다로 빡 보였을 때 어때요? 위쪽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위쪽에다가 우리가, 뭐야, 활용 높은 걸 놓고 잘 쓰지 않는 건 아래쪽에다 깔아놓는다라는 거. 자, 미결 문서는 문서철 표지에는 단위 업무별 기능 명칭으로 문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보관을 한대요. 자, 그래서 문서 정리의 보존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할 문서는 가능한 줄여야 돼요. 그래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규정에 의거해서 보존 문서의 정리 및 폐기를 자주 해야 되고요. 문서 보존 규정을 제정하고요. 이를 준수해야 된대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보존 기간이에요. 그래서 보존 기간에 대한 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영구 오랫동안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이에요. 이 순서 기억하세요?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어때요? 30년, 10년, 3년, 1년이죠? 중간에 5년이 들어가요. 규칙성대로 외우시면은 좀 외우시기가 편할 겁니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별땡. 오케이? 자, 공공 기록물 중에서 보존 기간 종료 시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 기록관에 보존해야 하는 기록물은 보존 기관이 기간이 얼마만큼이요? 10년 이하인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특수 기록관 또는 관할 기록관에 보존하는 기록물이래요. 자, 영구 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에서 중요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복제본을 제작해서 보존하거나 보존 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대요. 자, 인수가 종료된 전자 기록물 중에서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 등의 장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문서 보존 포맷 및 잔기 보존 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존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한대요. 가멸 기록식.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팩시밀리는 종이가 가멸식이기 때문에 이게 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없어져요. 글씨가 없어져요. 그래서 모사 전송 기계로 보존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걸로 복사해가지고, 그지? 다른 문서로 복사해서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된다. 폐기는요, 문서 폐기 시 내용을 알수 없도록 절단하거나 소각해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 당연한 내용이죠. 다음에 이제 파일링 시스템은 바로 이런 문서 자료를 뭐라 그럴까요? 어떤 조직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존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한다. 종종 출제됩니다. 자, 파일링 시스템의 도입 효과는요, 문서 관리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업무상 필요한 문서를 신속하게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보존, 보관, 폐기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기록의 보전, 추구가 용이하대요. 공용 파일에 대해서 개인 물권화를 방지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공공 기록물 관리에 대한 거 아주 그냥 뒤통수 치는 문제인데요. 이제 간혹 출제가 되는데 사실 이걸 다 암기하긴 그래요. 왜냐, 얘네도 다 법규에 이제 정의되어 있는 애들이고, 또이그 명칭 자체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과감히 그냥 버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잘 찍는 방법도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이라는 거는 관리 기관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국가기록원이에요.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이 국가기록원이에요. 그래서 기록물 관리를 총괄 조정하고 기록물의 영구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 행전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이게 또 이름 바뀔지도 몰라, 그지? 설치 운영하는 영구 기록물 관리 기관이고요. 전자 기록물의 관리 체계, 기록물의 관리 절차, 또 표준 기능 이런 것들, 기록물 종류별 관리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곳이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요? 예, 국가 기록원이에요. 자, 헌법 기관 기록물 관리 기관인데 요게 이제 얼마 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출제될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고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는 그런 기록물들을요, 보관 관리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헌법 기관 기록물 관리 기관이에요. 그래서 국회나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은 헌법 기관이라는 이야기죠. 얘네는 영구 기록물 관리 기관이에요. 얼마 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지방 기록물 관리 기관은요, 시도 기록물 관리 기관, 시도 교육청 기록물 관리 기관, 시군구 기록물 관리 기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국가 기록원 뭐예요? 우리나라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죠. 국가 기록원은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중요 공공 기록물의 수집 보존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이에요. 자, 대통령 기록관은 대통령 기록물의 영구 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 갖추고 대통령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래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기록물을 빼서 개인이 빼나간다고 해서 매스컴에서 굉장히 난리가 났던 적 있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기록물 관리를 총괄하고 조정하고 기록물의 영구 보존 및 관리하는 기관은 그랬어요. 자, 우선은 얘가 답이 국가 기록원이거든요. 근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은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이 아니냐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명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요, 바로 국가기록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단체가 국가기록원이고요. 이런 기능들을 하는 애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적인 명칭을 정한 것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우리나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바로 국가기록원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중 문서 정리의 기본적인 절차는 그랬어요. 우선은 맨 처음에 분류하고 그다음에 폐기하겠죠. 그래서 우선 1번이나 3번은 틀린 거고, 분류, 보존이 먼저냐 보관이 먼저냐인데 당연히 보관이 먼저겠죠. 보존은 오랫동안, 보관은 단기간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공공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법률상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것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에 중요한 기록물은 복제본을 만들어 놓는데요. 영구일까, 기밀일까, 보존 매체에서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 보존이에요. 얘는 이중 보존, 그죠? 분산 보존이 아니라 이중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얘는 영구 보존의 이중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영구 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은 중요한,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기록물은 복제본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하나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거죠. 자, 파일링 시스템 도입의 효과라고 볼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문서 관리의 명확화를 기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소유 문서. 개인 소유 문서를 그룹 단위로 보관함에 따라 중복 문서가 많아져요. 개인 소유 문서를 그룹 단위로 따로 보관하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파일링 시스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복 문서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자, 보존, 보관, 폐기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업무상에 필요한 기록의 보전, 추구가 용이하다. 공용 파일에 대해서 개인 물권화를 방지할 수가 있대요. 자, 문서 정리 보존 일반 원칙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랬어요. 보존할 문서는 가능한 줄이는 게 좋겠죠. 규정에 의거 보존 문서의 정리 및 폐기를 자주 한다. 문서 보전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훼손되어 가지고 활용이 불가능한 문서도 영구 보존해야 된다. 쓰레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오래 가지고 있어봐야 뭐야, 곰팡이밖에 안 씁니다. 그지? 그래서 얘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또 봤고요. 잠시 후 이어서 다음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